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고요와 펑페이쥐는 이미 두 명을 죽이고 은행 안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퍼집니다. 어? 이거 계획에 없었던 일인데? 어떡하지? 하고 그 둘은 심히 당황해 합니다. 그 오는 전화를 받지 말자니 혹시라도 은행장이 한 거라면 큰 의심을 하겠죠. 뭐야, 왜 은행에서 전화를 안 받지? 이 당직선에 사람이 몇 명은 되겠는데 이 시간에 모두 잠을 잘 수는 없을 테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또 그렇다고 받으려고 해도 외부자인 짱고요와 펑페이쥐밖에 없었으니 그래도 그냥 바로 들통나겠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고민할 시간도 없게 되자 짱고요가 수화기를 듭니다. 왜? 니하오. 여기는 중국인민은행인데 누구요? 짱고요는 바짝 긴장을 하고는 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 저는 그 스위테니 와이프인데요. 저희 바깥 양반이 이 시간에는 항상 저녁 먹으러 집에 왔었는데 왜 오늘은 안 오나 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아이고, 짱고요는 안도의 한숨을 풀 내쉽니다. 그리고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되어 있는 순위텐을 바라보며 순위텐은 그래요? 오늘 은행에서 생일 쉬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서 그냥 저녁 먹고 말겠답데 라고 대답합니다. 네, 그러자 순위텐이 와이프는 그냥 그런가 보라 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었답니다. 아이고야, 이 전화 한 통 때문에 내 한 10년은 늙은 것 같다야. 이 여자가 여기로 올 수도 있거든. 잘 보고 있다가 오면 그냥 깔끔하게 처리해라, 알았니? 짱고요와 펑페이쥐는 금방 놀란 새 가슴을 다잡고는 다음 목표를 기다립니다. 네, 그 다음 목표는 바로 보안팀 팀장인 니 윈칭이었죠. 당시 43세였던 니 윈칭은 매일 똑같은 일과를 진행하였답니다. 니 윈칭은 4시 반에 퇴근을 하고는 이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밤 7시에 집에서 나와서 은행으로 향하는 거죠. 이어 7시 20분쯤 되자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니 헐, 글쎄 처음 보는 두 남자가 엽총을 들이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조준하며 위협하는 거였죠. 하지만 특수 훈련을 받아왔던 니 윈칭은 기회를 노리다가 펑페이쥐는 그냥 콱 잡습니다. 그리고는 단번에 제압하고는 펑페이쥐는 목을 꽉 조이며 그를 방패로 삼고 그 뒤에 숨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었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짱구요는 옆총을 꽉 잡습니다. 야, 니 이 동료를 구하려면 총을 벌려라, 빨리! 니 윈칭이 펑페이쥐 목을 꽉 조이자 펑페이쥐는 그냥 캐캐거리며 비몽사몽해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다른 곳은 그나마 비슷하게 뒤에 숨을 수 있었지만 다리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두 다리는 펑페이쥐 다리 뒤에 숨지 못하고 삐죽이 나와 있었죠. 짱고요는 니 윈칭이 다리를 향해 팡 하고 쏩니다. 어이쿠, 니 윈칭이 꼬꾸러지자 펑페이쥐는 그제야 풀려납니다. 그러자 그제야 빡쳐난 펑페이쥐는 짱고요의 엽총을 받아들어서 니 윈칭이 머리통을 향해 팡 하고 쏩니다. 하지만 그 탄약은 비껴나가서 니 윈칭이 모가지에 박혀버렸고 그 모가지는 그냥 너덜너덜해졌답니다. 하지만 화가 덜 풀린 펑페이쥐는 또 니 윈칭이 이마와 코 입쪽에 대고는 팡팡팡 하고 세 방을 쏩니다. 그러자 그 얼굴이 너무나도 흉측스럽게 뚫려 있어서 그 짱고요와 펑페이쥐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답니다. 이 짱고요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얻어다가 니 윈칭이 머리를 싸매놨다고 합니다. 그 실제 현장 사진은 또한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니 윈칭이 머리통에 검은 비닐봉투를 씌우고 있는데 갑자기 덜컹하고 은행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니 뭐야! 너무나도 놀란 펑페이쥐는 그 엽총을 그쪽으로 돌리자 형님들 저예요 저! 같은 편인 마위천이요! 네, 이 마위천은 저번 회에 나왔었는데요. 바로 이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내부자의 역할이었죠. 이 모든 작전을 계획하고 만든 게 바로 이 마위천이었습니다. 자, 어디 보자. 자, 깔끔하구만. 깔끔해.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네. 이제 금고 안에 현금들을 그냥 막 퍼담는 일만 남았네.
하지만 곁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옌하이뚱은 우우거리며 뭐라고 합니다. 네, 이 옌하이뚱한테는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었으니 죽이지 않고 입을 막아둔 거였죠. 어이, 옌하이뚱아, 열쇠를 내놔라. 그러면 우리 목숨을 살려줄게. 그리고 또 니한테 백만 위엔을 주겠다. 어떠야? 이 옌하이뚱은 입을 열어주자 마위천을 향해 그냥 별아별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해댑니다. 야, 이 배신자 놈아, 너 때문에 회사 사람들 몇 명이나 죽었는지 어디 한번 똑똑히 봐라. 야, 아직 정신 제대로 못 차렸구나. 좀 정신이 번쩍 나게 패줘라. 마위천은 자기가 뭐 두목이라도 된 듯이 지휘를 해댑니다. 이 펑페이쥐는 옆총이 뒷부분으로 쾅쾅 하고 내리찍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리까자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못 당해내죠. 옌하이뚱은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내놓습니다. 어, 이게 금고 열쇠 맞니? 마위천은 그 열쇠를 보자 피식 웃으며 맞다고 합니다. 그래, 옌하이뚱아, 내놓으려면 퍼뜩퍼뜩 내놓으면 얼마나 좋니? 이렇게 쳐맞을 필요도 없고, 아이그루야. 그럼 다음 생에는 그렇게 해라. 에? 옌하이뚱이 반응하기도 전에 뒤통수에서 팡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그 옆총 탄알이 들어와서 머리통을 뚫어버리는 거죠. 네, 사실 짱구요가 앞에서 마지막 멘트를 날리고 있을 때 펑페이쥐는 옆총으로 옌하이뚱이 뒤통수를 조준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이럴 때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열쇠를 내놓으면 그냥 무조건 죽는 겁니다. 하지만 또 안 내놓으면 죽어라 얻어 터지겠죠. 그래도 적어도 목숨은 잠시나마 유지하면서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이 상황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옌하이뚱을 처리하자마자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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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전화벨이 울려 퍼집니다. 어? 뭐야? 또 전화가 오니?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받아야 되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번에 전화 왔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누가 그 전화를 했는지부터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화를 건 사람은요, 바로 이 은행이 은행장이었답니다. 은행장은 면 바로 이 시간에 자동차에 앉아서 그 은행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은행에서 전등을 다 끄고 있었으니까 전화를 해본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전화를 누가 받아야 될까요? 짱구요는 마위천을 보고 받으라고 하는데 마위천은 펄쩍 뜁니다. 뭐? 나를 받으라고? 내가 받으면 내부자로 너네를 도왔다는 게 다 들통나겠는데 나보고 해라고? 네, 그러자 짱구요도 살짝 빡칩니다. 어이, 마위천아, 우리는 작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람을 몇 명 죽였는지 아니? 니는 요만한 걸 해라도 이리 말이 많니? 우리가 총으로 위협해서 그랬다고 하면 되잖아! 라고 외칩니다. 아, 그러면 되겠구나. 마위천이 전화기를 들자 바로 은행장이었죠. 왜? 마위천이니? 야, 전등을 다 끄고 뭐하는 짓이야? 네, 그러자 마위천은 아, 네, 은행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다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돌려댑니다. 그 옌하이뚱이 오토바가 아직도 은행 앞에 있던데 잃어버리겠다 야, 그걸 빨리 은행 안에 들여다 놔라 라고 얘기하고는 전화기를 껐답니다. 아이고, 또 한 고비를 넘겼네. 그렇게 모든 준비는 오케이 되었고 짱구요, 펑페이쥐, 마위천 세 명은 금고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옌하이뚱한테서 갖고 온 금고를 오른쪽 열쇠 자리에 꽂아놓고는 마위천이 키를 또 왼쪽 열쇠 구멍에 꽂아둡니다. 그리고는 비밀번호도 이미 취소됐겠다. 두 열쇠를 돌리자 금고가 그냥 덜컥 하고 열립니다. 이어 그 무거운 금고를 쫙 열어제끼자 안에는 그냥 어마어마했답니다. 금고 안에는 창문도 없었고 꽁꽁 밀봉해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그 현금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이 사진은요, 실제 그들이 도둑질해간 뒤에 남겨진 현금들이랍니다. 이 금고 안에는 이런 현금을 쌓아둔 서랍들이 동서남북 네 곳에 꽉 차 있었는데요. 땅바닥에는 또한 엄청 많은 박스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모두 현금들로 그냥 꽉 채워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짱구요 일당은 그중 한 곳이 요만큼만 금액밖에 못 챙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 비어있는 곳이 현금들이었죠. 왜서 요만큼밖에 못 챙겼냐고요? 네, 이 얘기가 나오니 또 의의가 없어집니다. 얘네가 현금을 운반하는 이동수단이 자전거잖아요. 그러니 많아봤자 요만큼밖에 못 챙겨간 거였습니다. 하, 또 이런 쫀쫀한 은행 터리범들 그냥 또 욕해주고 싶네요. 그 세 명은 현금들을 보자 그냥 입이 떡 벌어지고 침을 개개 흘립니다.
와, 했다야, 했다. 우리 이제 대돈을 벌었구나야. 야야, 근데 잠깐만. 니네 돈을 퍼담기 전에 이 나를 먼저 밧줄로 묶어달라. 그리고 나를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현금들을 통째로 날라라, 오케이? 네, 그렇게 마위천은 준비해둔 밧줄을 꺼내들며 자신은 묶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래, 묶어달라면서 묶어줘야지. 그렇게 금고 안에서 마위천을 밧줄로 꽁꽁 묶어는, 야, 펌페이지나, 그 총 뒷부분으로 내 머리를 상처가 나게 그냥 한번 쳐달라. 그래야 내 기절에 있었다면 믿을 게 아니야. 근데 너무 세게는 치지 말고, 오케이? 마위천은 그래도 걱정이 많았는지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알았다. 이어 펌페이지는 옆 총 뒷부분으로 내리까려고 하는데, 잠깐만! 하고 짱고유가 말립니다. 어이, 마위천아, 은행 당직 서는 사람들이 다섯 명인데, 왜 네 명을 죽이고 니놈만 기절을 시키겠니? 어? 니 아주 경찰들을 보기를 모조린가 하재야? 경찰들은 네가 내부자인 걸로 추측하게 되고 그냥 별아별 고문을 다 쓸겠지. 그러면 또 너 같은 맞아본 적 없는 피레미드들 우리까지 그냥 바로 불겠지. 어떠야? 맞니? 아니 맞니? 어? 그제야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면 느낀 마위천은 그제야 알아챕니다. 어? 뭐이라니? 아니다! 아니 아닌다! 아니 제가 어떻게 우리 조직을 팔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발, 난 그냥 그 금액 중에 5%라도 좋으니 목숨만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펑페이지는 피식 웃습니다. 뭐 5%나 달라고?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준비한 건 자전거밖에 없어서 그 5%도 못 주겠다. 이 모든 작전을 짜느라고 수고 많았대, 라고 그냥 팡 하고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옆총을 쏩니다. 마위천은 그렇게 현금이 가득 쌓인 금고 안에서 머리통이 깨진 채 죽었다고 합니다. 네, 이 내부자인 마위천은 그 비상한 머리를 잘 써서 이런 기가 막힌 작전을 짜 놓았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당합니다. 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던 거죠. 마위천이 금고 안에서 발견된 시신 사진도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데요. 그 죽어있을 때의 포즈 또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진 속의 그 큰 주머니 안에는 모두 현금이 가득 들어가 있었지만 짱고요와 펑페이지는 옮기지를 못한 거였습니다. 아마도 돈을 나누면서 짱고요는 가슴을 쥐어치며 후회를 했었겠죠. 이럴 줄 알았더라면 큰 트럭을 하나 준비하면 모두 다 옮길 수 있었겠는데 하고요. 그들이 자전거로 옮길 수 있는 만큼 큰 주머니에 쑤셔 넣으니 319만 위엔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금고 안에 있었던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렇게 돈을 다 채워놓고는 현장 정비에 들어갑니다. 대충 자신들이 지문이 있을 만한 곳들을 그냥 닦아내고는 끝. 어차피 내일이면 다 알려질 현장이었으니 더 이상 뭐 정비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들은 그 돈이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메고는 은행 뒷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준비해놓은 비장의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빼내오는 거죠. 그 실제 자전거도 사진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그릇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자전거도 뭐 큰 남자들이 타는 얼빠 자전거도 아니고 여자용 자전거였습니다. 그 큰 돈주머니가 얼마나 무겁겠나요? 그걸 그 얇은 여성용 자전거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릇이 고만하면 그냥 아무 일도 다 고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짱고요와 펑페이쥔 남은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다음 은행 터리번 짱고요의 이야기 마지막 하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찍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